포켓볼 그게 둥둥 떠다니네. 생각보다 더 좋아. 네, 이제 오늘 마지막 아침입니다. 오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요. 아침에 나와서 10시에 나와서 체크아웃하고 오늘 좀 개인 시간 갔다가 4시에 호텔에서 다시 만나서 거기서 같이 출발하기로 해서 저는 지금 캄파 공원을 먼저 지금 가고 있고 가는 길에 이곳저곳 좀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매달린 지그문트 동상이라고 그래야 되나? 여기 있고요. 일단 카를교를 지나서 이렇게 걸어갈 생각입니다. 지금 까르교를 아침에 이렇게 건너고 있고 제가 가려는 곳은 여기예요. 섬처럼 돼 있는 여기예요. 캄파 공원 아마 여기인가 그렇고 저는 다리 조금 건너서 여기에 가서 한적하게 좀 쉬고 풍경 구경 좀 하고 저기서 보는 까르교는 어떨지 좀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카를교에서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계단이 있어요. 내려가는 계단. 저기 보이는 저 계단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길이 나옵니다. 좀 이런 데를 걷고 싶었어요.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. 마지막 날 뭔가 이렇게 좀 조용한 곳을 걷고 싶었습니다. 저도 이제 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 많은 데에서 좀 있다 보면은 약간 좀 기가 빨리는 듯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. 네. 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. ENFP랑 INTJ. 근데 원래 제 일상에서의 제 모습은 INTJ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일할 때 제 모습은 ENFP인 것 같고. 와, 이제 공원이 나옵니다. 캄파 공원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공원을 좋아해요. 이런 공원을 여행 다닐 때 꼭 혼자서 좀 걸어줘야 돼요.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. 오늘은 또 해가 쨍쨍합니다. 네. 살짝 덥긴 하지만 풍경이 더 예뻐 보이고 괜찮은 날씨예요. 다행히 이렇게 가는 날까지 날씨가 계속 좋았어서 이번 여행 아주 뭐 훌륭했습니다. 뭐 날씨 요정으로서 저의 본분을 다했죠. 이 봐봐요. 아, 너무 좋네. 자, 공원에서 나오면 이렇게 저기 제가 가려는 저 섬 저기가 보여요. 이제 저기로 갈 겁니다. 일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? 프라하 오시면 다른 데도 좋은 데들 많은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곳도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저기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아요. 우와, 원래 지금 절로 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. 우와 저기, 우와. 아, 진짜. 아,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, 생각보다 더 좋아.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. 와, 저기 봐요. 저거 너무 좁아. 너무 부럽지 않아, 저런 거? 저 공이 막, 저 포켓볼 그게 둥둥 떠다니네? 너무 좋다. 아, 진짜. 아. 어? 저 뭐야? 악어야? 아 깜짝 악어가 아니라 쟤 뭐야? 쟤 청설모인가? 쟤 뭐지? 얘 뭐야? 헤엄은 겁나 잘하는데? 와 근데 진짜 예쁘다. 여러분 저기 이제 까르교입니다. 까르교 여기 이제 배 타는 사람들 당구공 막 둥둥 떠있고 오 저렇게 막 치고 다니는 거네. 펌프카처럼
여기 오길 잘했죠. 아니 잘했다고 얘기해줘 빨리.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줘 빨리. 너무 잘했어. 최고야. 저기 야 건물들이 멋있다. 아 저 끝까지 한번 좀 더 가볼게. 야 이제 여기 끝에 가면 이거 봐. 앉아있으라고 의자까지 이렇게. 아무도 없다. 제가 앉을게요. 여기서 보이는 까를교의 모습. 까를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 여기 이름 알려드릴게요. 여기 구글 보면은 여기 이름 나온다. 여기 보이나? 여기입니다. 요 중에 뭐 아무거나 찍고 오시면 돼요, 그냥. 자, 저는 이제 공원에서 나와서 우버를 타고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검색해서 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 보이는 마니페스토 마켓 안델이라는 곳인데 되게 감각적으로 되어 있어요. 뭔가 이 민트색 구조물도 그렇고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도 팔고 있더라고요. 심지어 제가 검색한 바로는 비빔밥도 팔았던 것 같은데. 미국 음식이 있고 저게 그리스인가? 브라질. 아, 저기 한국 음식 여기 있네. 밥. 오 일식. 라면 먹을까? 이거 다 먹고 싶다. 큰일 났다. 강아지도 있고. 우와, 타코다. 타코다. 아, 타코를 먹고 싶은데. 우와, 지금 그 안에 물 담그는 것도 있어. 와, 이거 진짜 잘 해놨다. 아, 뭐 먹지? 일단 하나 골라볼게요. 드디어 먹습니다. 햄버거. 맥주까지. 맨날 흘려 이렇게. 야, 이거 어떻게 입에 넣지? 너무 큰데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네. 와, 근데 라면 너무 덥다. 아, 이거 좀 썰어 먹어야겠어. 너무 큰데? 이게 육즙이 장난 아니고 그리고 빵이 엄청 바삭바삭해요. 아 원래는 저기 타코를 먹고 싶었는데 벌써 끝났대요. 그래서 타코 못 먹고 이거 버거랑 맥주를 먹은 겁니다. 여행을 거의 대부분 이제 항상 가는 그 코스로만 다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데들이 계속 가보고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프라하도 사실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고 시내를 좀 벗어나서라도 안 가봤던 데들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진짜 좋은 곳들이 많이 나오네요. 진짜 로컬 느낌. 그리고요. 저 얼굴 저 표정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아한다. 너무 즐거워한다. 자 그럼 저는 우버를 불러서
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어디냐면 비셰흐라드. 비셰흐라드. 여기는 프라하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시내 전경을 싹 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마지막 여정을 이곳으로 정했습니다. 여기 완전 언덕 오르막길이니까 여러분 택시 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너무 예쁘죠? 하늘이랑 저 초록초록 빨간 지붕, 이 돌길 퍼펙트. 저게 바로 비셰흐라드. 아, 미쳤다 여기. 하늘이 어떻게 파랗냐.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, 뷰포인트가. 어떡해. 시간도 안 봐야지. 한 번에 봐야지. 하나, 둘, 셋. 와, 여기 가려지네. 여기가 맞나? 이거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야? 이제 나무랑 이게 다 가리는데? 더 잘 보이는 데가 없나? 한눈에 확 들어오는 데가 없나? 근데 내가 못 찾는 건가? 와, 너무 멋있다. 잠깐만, 이게 카메라가 지금 배터리 없으니까 제가 찾으면 그때 찍을게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냥 보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. 이 산책로가 그냥 쭉 뷰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제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. 저희 프라하 성도 보이고. 카를드나 곳곳에 이렇게, 아, 이렇게. 아, 가다 보면 뷰포인트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네. 엄청 넓게 보이는 파노라마처럼 그런 뷰는 아니었는데, 그래도 포인트들은 볼 수 있는 그런 뷰였고, 그리고 여기 공원이랑 그런 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. 여기 한번 오실만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체코의 마지막 여정을 끝으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. 제가 2주 동안 이탈리아, 크로아티아, 체코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너무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들이었고, 이제 또 한국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.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, 가면 또 열심히 일하고
또 우리 또 엘프분들과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또 소통하고 하겠습니다. 제가 휴가 동안에 여러분한테 그 연락을 안 드려서 조금 섭섭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좀 일단 죄송하고요. 제가 휴가를 조금 온전히 좀 즐기고 싶었어서 우리 은단이 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은단이 분들에게도 얼른 또 좋은 컨텐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. 은단이들 또 봐요. 안녕.